알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항상 사랑해주시는 뉴욕기다리쌤의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미국에서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의 행동들에 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틀린 상태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면서 또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사시다가 보니까 잊어먹고 망각을 해서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자, 미국에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이를 차에 놔두고 방치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각종 뉴스를 가끔 가다가 접하시겠지만 뭐 날씨 온도가 거의 100도가 되고 뭐 한국 온도 같으면 38도, 40도가 넘는 그러한 상태에서 차 안에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두고 문을 닫고 있었대거나 아니면 부모가 곁에 없었을 때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나는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판결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의 나이라는 것은 대략 8살까지 혹은 주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되는데 12살까지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칼시트, 미국에서는 칼시트를 꼭 써야 되면 되죠. 칼시트를 써야 되는 나이가 제한 연령이 주마다 다른 거나 같습니다. 또한 어떤 카운티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사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한 번쯤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차 안에 나의 아이를 그대로 혼자 방치해 두는 일은 거의 살인죄나 같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부분, 절대로 아이를 혼자 놔두면 안 되죠. 한국 같으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도 통학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 바로 앞에인 경우는 뛰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인 경우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까지 걸어갔다 걸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범죄율도 높을 수 있고 묻지마에 대한 범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일, 차 안에 방치하는 일, 집에다가 방치하는 일, 공공장소에다 방치하는 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다 아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웃이 신고라도 하게 되면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가 되죠. 부모는 체포가 되고 아이는 foster home, 대리 양육 가정으로 보호가 되면서 아동학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도 하고 박탈을 당하기도 하죠. 따라서 절대로 아이를 혼자 놔두는 또 차 안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혼자 놔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아이가 곤히 잠을 자고 있어서 금방 가서 투고만 해가지고 온다든지 금방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만 보고 오겠다. 아이를 깨우는 게 안 된다. 지금 곤히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간의 생각으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인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부싸움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돼서 한국 같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의하세요. 아니면 푸세요. 아니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끝내세요. 라고 그냥 조언만 해주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그런 환경하고 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면서 접근금지에 수천 달러와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또 백그라운드에는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일을 뺨 때리는 게 있죠. 뺨 때리는 일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뺨을 때리는 일도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뺨을 한번 때리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살면서 제 주변에 한 10년 전인가요? 와이프가 남편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왜? 남편이 항상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오는 버릇을 고치겠다고 해서 한 번은 날짜에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항상 새벽 몇 시 몇 시가 있었죠. 새벽 3시 4시가 있을 때 일부러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그 남편이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올 때 문에 받치는
행동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남편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생각했었던 대로 남편이 들어오면서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문을 여는데 와이프가 의도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문에 부딪히면서 와이프가 쓰러졌고 이마에는 멍이 들면서 약간의 피를 흘리게 돼서 경찰을 불렀고 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신분에 다소 약간 문제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남편의 버릇을 술버릇을 고치겠다고 하시던 와이프가 막상 그 행동을 했지만 남편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분입니다. 저의 주변에 있었던 일이고요. 단순하게 와이프가 남편 버릇을 고치겠다, 남편이 와이프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던 행동이 결국은 추방을 당했고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는 상태까지 벌어졌고요. 또한 그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남의 일이 아니죠. 자, 세 번째로는 술 마시면서 공공장소, 특히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술 취한 모습을 가진다거나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다니는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또 주변에서 대학가 근처에서 술을 먹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쓰러져 있거나 또 뒷골목에서 구토를 하거나 그 외에 술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형성돼버린 문화이겠죠.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실 수 있나요? 그리고 술을 먹고 길가에서 흔들흔들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는 일들이 있나요? 물론 암흑가나 슬럼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주변 주택가 또 그 외에 대도시의 다운타운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건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영상 말씀드렸던 제가 한번 여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DUI 알코올의 영향이 내 몸속에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하는 음주운전 DUI라고 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DWI라고 하죠. 다음에 drunk in public이라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취한 상태 또는 취해 보일 경우 주마다 조금 틀리긴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 모든 세 가지는 알코올에 관련되어 있어서 음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음주로 취급을 받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법 규정 굉장히 까다롭죠. 엄청난 변호사 비용, 음주운전 기록, DUI 재활 학교를 가야지만 되고 벌점 교정 등 또한 면허 취소, 운전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장기간 되는 부분 또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이민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분에 문제가 되고요. 또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을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특정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너튜브에서 특정 단어를 쓰게 되면 경고를 받는 일들이 많아서 특정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이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셔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어느 주의 주지사 와이프가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서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를 해서 그 주지사 와이프가 주지사와 함께 화가 나서 법적인 제안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사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대통령도 욕하는 게 속의 마음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차별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인종이나 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민족도 상당히 차별에 대한 부분이 강한 민족이죠. 아실 겁니다.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지. 자, 그런데 입 밖에 내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할 때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이 모여있고 이민자의 나라로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내용들에 대한 상황들을 얘기를 드린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큰 부류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행동입니다. 잘 아시겠죠? 명심하셨다가 우리 뉴욕 기다리시면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잊고 계셨다가라도 조심하시고 싸움이 붙으셨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참으시고 입을 입 밖으로 스피킹을 하실 때에도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실수와 함께 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버리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뉴욕 기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